태백산맥 31회입니다. 물빛으로 투명한 10월의 하늘은 날로 넓고 깊어져 갔다. 하늘빛의 변해감에 따라 민감하게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논에 선 벼들이었다. 숲빛으로 진한 그 윤기 흐르던 초록의 벚잎들은 9월 중순을 넘기면서부터 누르끄리한 빛을 머금기 시작하더니 해가 뜨고 지는 그 무심한 듯한 하루하루를 따라 차츰 농담이 진한 누른색으로 변해갔다. 마치도 화공이 섬세하고 세련된 부치를 하는 듯이 자연의 힘에 의하여 벼의 알곡이 양식으로 거둘 수 있게 여무는 시기가 추석이었고 농민들은 그 시기를 맞아 자연이 베풀어준 고마움과 자신들이 바친 노동의 보람을 동시에 축하하고 미하는 것이 추석이라는 명절이었다. 안창민이 벚잎들의 색깔 변화를 일삼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추석이라는 명절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니었다. 가능한 한 빠른 추수를 해야 할 필요 때문에 그는 날마다 벼가 익어가는 것을 조급한 마음으로 살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나이 든 농부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나달을 깨물어 보게 했다. 물론 그 스스로도 농부들 옆에서 나달 깨물기를 게을리지 않았다. 하모니라 가실볕이 온유월볕하고 각기야 홀라디오마는 가실볕도 하루가 달부고 이틀이 달부제라. 농부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표정으로도 그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는 했다. 농부들의 미심쩍어하는 얼굴이 흐뭇하게 변하고 가로졌던 고개가 끄덕임으로 바뀌어가고 있을 즈음 안창민은 이지숙으로부터 읍내에서 일어난 소작인들의 대규모 시위를 보고받게 되었다. 시위 투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조직화할 것, 주모자 검거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폐후 노출이 될 위험에 대비할 것, 만약 위기가 닥치면 지체 없이 선을 따라 유로로 피신할 것. 안창민은 이 지시를 이지숙에게 띄웠다. 그리고 각 초소에 최소한의 병력만 남긴 상태에서 일제히 추수를 시작했다. 벌교에서 일어난 소작인들의 시위는 곧바로 다른 읍면으로 파급될 것이고 조성이나 보성에서 그런 식의 집단 시위가 벌어지게 되면 군 전체가 흔들리는 셈이었다. 군경 병력은 그 시위를 진압하느라고 유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자신은 병력을 추수에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다섯 집씩을 한반으로 나누고 전사 두 명씩을 배치시켰다. 반별로 시작된 벼베기는 놀랄 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어 갔다. 잠시 총이나 대창을 논두렁에 놓은 전사들은 그 대신 낫을 들고 흥겨운 가락과 함께 이래의 신명을 올리고 있었다. 농민과 전사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흥겹게 추수하고 있는 모습을 안창민은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슬픈 심사가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이 땅 전역이 그런 흥겨움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었고 전사인 것을 잠시 잊은 채 흥에 젖어 있는 그들 대부분은 바로 어제의 농민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농구를 들었던 손에 총이나 대창을 바꿔잡고 논두렁을 벗어나 혁명 대열에 선 것은 지금 맛보고 있는 것과 같은 흥겨움을 평생도록 누리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 아니었던가. 진트제 터널에서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산골짜기를 돌고 돌아 조계산에 다다른 것은 해질녘이었다. 주먹밥으로 점심을 때운 시간을 빼고는 잠시도 다리쉼을 하지 않았던 강행군이었다. 하루 종일 걸친 강행군에서 안창민은 줄곧 선두에서 부대를 이끌었다. 이해룡은 중간에서 부하들을 독려했고 하대치는 대열의 맨 뒤에서 부하들을 추슬렀다. 칼대로 완벽할 만큼 위장되어 있는 비트에서 안창민을 맞이한 것은 뜻밖에도 염상진이었다. 수고했소. 완전한 작전 성공을 축하하오.
아, 대장님, 여기서 뵙는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라 그 반가움이 너무 커 안창민도 염상진의 손을 있는 힘껏 맞잡았다. 그런데 그 반가움을 떠미는 의문이 있었다. 아직 보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염상진이 작전의 성공을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작전이 성공했는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따로 긴급 선을 놓았습니까? 추측만으로 넘길 일이 아니었으므로 안창민은 그 대목을 짚었고 염상진은 윗아래 입술이 가려지도록 입을 꾹 다물며 묵직한 웃음을 지었다. 역시 안동무다운 눈치요. 작전이 중대하고도 위험했던 만큼 준비도 철저해야 했었소. 그래 내가 10명을 무장시켜 제2선을 쳤던 것이요. 그럼 우리 모르게 진트제에 매복했었단 말입니까? 놀랍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한 감정 탓으로 안창민의 목소리는 크면서도 갈라져 나왔다. 안동무의 능력을 못 믿어서가 아니니 절대 달리 생각지 마시오. 이 작전의 중대성 때문에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된 것이었소. 이번 작전은 절대적인 성공뿐 실패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소. 아이고, 우리가 작전하는 모양을 다 들켰다니?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막 진땀이 납니다. 대장님, 그건 너무하셨습니다. 이혜룡이 타박하듯 했고, 대장님, 눈에 우리 허는 꼬라지가 어찌게 뵀을꼬? 미꾸랑지 잡니라고 보토랑 맞고 설레발치는 악어들 꼬라지로 뱄슬란가? 좌우당간 소를 멱을 따서 잡아먹든 돼지를 꼴통을 쳐서 잡아먹든 잡아먹기만 험사 배불러기는 매일반인께. 어쨌거나 간에 작전은 성공한 것인께 된 일이요. 대장님, 안 그런게라? 하대치가 비위 좋게 눈치고 들었다. 그래요, 하동무. 염상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앉음새를 고치고는 내가 듣기 좋은 소리 하자는 게 아니라 모든 작전 계획은 치밀하고 정확했소. 바위로 철길을 막은 것이며 정면 사격에 전후 협공이며 신속하게 이루어진 무기 탈취며 계엄근을 탐지하고 앞질러 퇴각한 것이며 산등성이를 밟지 않고 산골짜기를 이용한 행군이며 어느 것 하나 빈틈이 없었소. 정말 수고들 했소. 헌데 대장님은 살필 것 다 살피시고도 우리보다 먼저 와 계셨군요. 적의 추격을 경계하며 뒤따르다가 안전을 확인한 다음 앞지르기 시작한 거요. 우리야 운반할 짐이 없으니 그만치 걸음이 빨라질 밖에 없잖소. 어따 대장님, 무정어시기도 허요. 그 징상시럽게 묵은 총괴짝 신주단지 모시댁께 받쳐들고 생똥 싸는 거 봄시로도 맨몸으로 핑허니 앞질러 풀다니. 대장님이 그리 인정없고 의리 없는지 나 인자 알아먹었소? 하대치가 정말 화가 난 듯한 얼굴을 꾸미며 말했고 다른 세 사람은 모두 소리내어 웃었다. 내가 너무 의리 없는 짓을 한 게 미안해서 돼지 한 마리 잡고 탁 주말이나 준비했으니 그걸로 용서하시오. 금매, 아까부터는 자꾸 어디서 나는지 모르게 돼지 고기 냄새가 폴폴 코끝을 간질리는디? 나가 애기가 쓰는 것도 아니겠고 잡것이 무신병이 날라고 헛냄새 맡고 지랄이다냐 생각험스로 매미 요상시럽들한께요. 어쨌거나 고상은 우리 동지들 좋아서 입 재지게 생겼구만이라. 요리 맘 쓰시는 대장님이 지리시오. 하대치는 혼자 돼지고기 다 먹게 된 것처럼 흡족해했다. 뜨신 밥에 돼지고기 잔치가 벌어졌다. 막걸리는 한 사람 앞에 두 발 정도가 돌아갔다. 다시 유럽까지 야간 행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제된 모양이었다. 돼지고기는 끓는 물에 삶아낸 채 전혀 요리가 안 된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소금에 찍고 김치에 감고 하여 만나게들 먹어댔다. 난 안동무가 진두 지휘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소. 그런데 또 이상하지? 안동무가 지휘하는 걸 확인하는 순간 왜 그리 안심이 되는지? 허나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시오. 우리의 투쟁은 지금부터고 우리에게 능력 있는 간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요. 우리의 힘은 조직이고 조직은 간부들의 능력으로 형성되는 것 아니오? 혁명은 조직 없이는 성취되지 않고 간부가 우선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니겠소?
안창민은 염상진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신에게 열등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강성과 탄력성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무슨 할 말 없소? 예, 별말 없습니다. 그런데 대장님이 여기서 맡은 직책은 무엇인지요? 사령관은 군인으로 따로 있고 난 정치위원이요. 그럼 식사가 끝나는 대로 한 시간쯤 휴식시켜 출발하는 게 좋겠소. 우리의 투쟁이 본격화할수록 해방구의 보존은 중대한 문제요. 이지숙의 신경은 경찰서로 집중되어 있었다. 농민들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한 계엄군과 경찰에서는 시위대가 손에 잡히는 대로 100여 명을 끌어갔다. 유치장이 모자라 동척 쌀장고에다 그들을 감금하고 주모자 색출을 한다며 사흘째를 넘기고 있었다. 네댓 명이 풀려나면 두세 명이 끌려 들어가고는 했다. 이지숙은 그런 경찰서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는 한편 안창민네 자기들에게 경찰의 손이 뻗치는지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경찰의 손이 뻗치면 그건 곧 자신의 신변 위험을 의미했다. 이지숙은 신변 방어를 하는 한편으로는 안창민네 자기들을 통해서 시위를 다시 일으키도록 작용하고 있었다. 이번 시위는 전과는 달리 죄 없는 사람들을 빨리 석방시키라는 내용이었다. 갇힌 사람들한테는 미안스럽게 생각함수로 입으로는 새로 일어나야 썩었다고 허기는 허는디 니나 나나 실금실금 눈치만 보제 정작 심이 엮어지덜 않는구만이라. 방서방의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저번 참에 쫄갱이를 쳐서 그런가 어쩐가 지가 맞는 사람들도 말방구만 끼제? 어찌 하는 짓은 뜻광 허당께요? 노서방이 마땅찮아 하는 얼굴로 말했다. 이지숙은 예상이 약간 빗나가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의 주저나 망설임에 실망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말로라도 동감을 나타내고 있는 한 그들을 다시 시위대열로 묶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들의 마음을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자극은 무엇일까? 이지숙은 고심을 시작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가 앞장서고 나설 수도 없는 일이고 영판 답답한 사람들이여. 군방대에 실담배를 우겨 넣으며 방서방이 나직하게 말했다. 금매 말이여. 무작시럽게 패대는 매가 안 무선 사람이 없겠지만서도 그려도 갇힌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래야 서야 쓰간디. 아니 갇힌 사람들이야 얼굴 맞대어지 않은 게 또 그렇다고 쳐. 그 애간장 타는 마누레들 앞을 무신 잘난 낯짝들이라고 뻔뻔하게 들고 댕기는 지원. 그것들도 붕알 달린 웜에 말을 하다 보니 제 기분에 감정이 고조되는 바람에 못할 소리를 쏟아버린 노서방은 뒤늦게 이지숙을 의식하고는 입을 막으며 황급히 돌아앉았다.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죠. 갇혀있는 사람들 부인네들이 나서서 자기네 남편이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도 시위에 참가하게 하는 겁니다. 여자들의 사정을 듣고도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어물거리진 못하겠죠? 이 방법이 어떠세요? 야, 우리가 실실 눈치 봐감수로 허든 것보담이야 훨씬 좋구만이라. 잉? 인자 우리가 나서들 말고 예편네들 보고 허라고 하면 그 새살까기 좋아하는 입으로 요렇게 이를 맹그러낼 상식구만이라. 부인들한테 일을 맡기되 편하지 않게 이웃 간에 정을 나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모니라. 그래야 제라. 주모자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색출하라는 계엄사령관 백남식의 터무니없는 열기에 밀려 경관들은 어쩔 수 없이 조사라는 것을 하면서도 모두 재물에 지쳐 있었다. 왜 그런 짓 했어? 허, 몰라서 그런 심 빠지는 말 묻소? 새끼들 데리고 안 굶어 죽으려고 그랬잖아? 그게 아니고 왜 단체 행동을 벌려냐 그 말이야? 허, 참 깝깝어요잉. 순사 양반, 배치장도 만들어야 낫고 작대기도 여러 개 못하면 말뚝감 된다는 쉽티신 말도 모르시오? 시끄러!
아가리 찢어지기 전에 시건방 구직에 나불대지 말어. 내 말은 말이야. 빨갱이가 드글거리는 이런 비상시국에 떼거리로 몰려 그따위 짓하는 게 죄가 되는지 알았냐 몰랐냐 그 말이야. 그런 짓거리 누가 허기 좋아서 여답디요? 지주들이 놈만 안 빼돌렸음사 남세시로 봐서도 못할 짓거리란 게라? 지주가 눈을 빼돌렸으면 개인적으로 따질 일이지 왜 떼거지로 몰려 몰리길. 너 빨갱이들 삐라보고 그런 맘 먹었지? 어메 생사람 잡네. 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이 새끼 거짓말마. 눈구멍으로 못 읽는다고 귓구멍으로 못 듣는 건 아니잖아. 너한테 삐라를 읽어주고 널 선동한 놈이 누구야? 아이고 매 사람 복장 터져 죽을 일이시 왜? 없소. 그런 사람 없소. 이 새끼 주모자를 대. 몽둥이 찜질 당하기 전에 주모자를 대라니까. 이 대목에서 의뢰의 경관의 주먹은 날아가기 마련이었다. 니나 나나 다 똑같은 신세라 서로 의논직에 뜻이 맞은 것이제 무신 주모자가 있고 말고 여라. 이 새끼가 정말 처음에 너한테 그 일 떼거리 모아 해결하자고 한 놈이 있을 거 아냐. 그놈 이름을 대라니까. 이쯤에서 누군가 이름을 대면 조사가 끝나지만 그렇지 않고 우물거리거나 그런 사람이 없다고 버티었다가는 얼굴에 주먹다짐을 당하거나 참나무 막대기로 어깨 쪽지를 타작당하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명 이상 입에 오른 사람들을 추려내고 있었다. 경찰서와 쌀창고 앞에는 아침 저녁으로 밥대가 되면 보통 일을 든 아낙네들이 모여들었다. 잡아들인 수가 너무 많아 경찰서에서 급식을 해결하지 못했으므로 집에서들 밥을 날라오고 있었다. 아낙네들은 한결같이 근심이 찬 맥빠진 모습으로 모여들었다. 보퉁이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남편들이 밥을 먹는 동안에 서로 얘기를 나누며 그녀들은 생기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건 생기가 아니었다. 열기 품은 증오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못 풀려난 사람은 싹 다 빨갱이로 몬담시로? 어쩌? 그 말 어디서 들었어? 참말이요? 그런 소문이 듣기대. 워메 그리 되면 어쩌게라? 아, 겁먹지 마시오. 아무리 문딩이 코끈형 맹키로 썩은 놈의 세상이라고 여도 대낮게나 그 많은 사람 빨갱이로 몰아 때리지는 못할 것이오. 이 사람아 장담 말소. 빨갱이 죄야 쉬우면 써야 하는 사까시오. 그 심대장이란 사람 보소. 그리 권세 뜨르르 얻은 사람도 빨갱이로 잡혀가 깜깜 무소식인 판굿인디 우리 같은 축쟁이 신세들이야 지그들 맘대로제. 정말로? 그 씨바 들어간 여자는 애를 뱉을게라? 어쩔게라? 왔다 시끄럽소. 코가 석자가 빠진 신세에 별걸 다 알고 잡아 그랬었소? 너무 그리 왈기지 말소. 그 일도 전혀 에벤 건면치나 궁금한 일이기는 허시. 우리 발등에 뿔이 떨어져서 그렇지. 근디 말이시 빨갱이로 몬다는 그 소문이 참말일란가? 지주들이 그리 몰아치기를 바래고 순사들도 그 근형으로 몰아댄당마. 잉, 고수의 명창맹키로 짝짝꿍이 잘 맞아 돌아가는구마. 참 여러 인종들. 그리 짜운 맛 빼서 다시는 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불안고 뽑으려는 것이겄제. 다른 자견들한테도 겁먹이고. 하이쿠 가당찬타. 그 문댕이들이 무시 안 먹을 생각을 안오고 트림 나오는 것만 막자는 심보구만. 지지고 순사고 싹 다 맷돌에 묶어 선수머리 짚은 갱물에다 처박아 풀어야써. 아이구매 새바닥 그리 놀려다가 참말로 빨갱이로 몰리겄네. 아서 아서 매미야 그리 묵어도 말이야 참어야써. 아낙네들은 풀길 없는 증오를 다시 삼켜야 했고 그건 그녀들의 가슴에 켜커이 쌓여 돌로 굳어갔다. 요분 일 당하고 여자들이 애태우고 발사심하는 건 옆에서 보제니께 내 가심이 다 시리시리허요. 소문 듣자니께 쉽게 풀어주들 않을 모양인디 그거 눈치가 참말 그럽디요. 방서방의 아내 가실댁은 유동수의 아내 조치댁에게 근심 어린 정을 보내며 물었다. 아메 그리 될 모양인갑소.
아그들 아버지가 이를 축내기고 나서서 더 힘들게 생겼소. 근데 어쩌려고 요리 날만 보내고 앉았소? 무슨 소리다요? 아, 무슨 방도를 취해야 제라? 참 답답한 소리 허요이. 돈이 있으니 방도를 취하고소, 연줄이 있으니 뒷손을 쓰고소. 여자 몸으로 끼니 안 걸르고 밥이나 해날려는 일 말고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소? 초지댁이 애가 복귀다 본께 마음이 헐크러지고 설크러져 생각도 그리 됐는갑소잉. 돈이나 연출 아니고도 휘엄나게 할 일이 안 배는 거 본께로. 가실 댁이 안 됐다는 표정을 지으며 넌지시 말하고 있었다. 그것이 무슨 소리다요? 졸다가 꼬집힌 사람처럼 초지댁이 화들짝 반응을 나타냈다. 금매 보시오. 풀어줄 마음 없는 사람들이 풀어줄 날만 기돌림소. 유리 앉았으면 어쩔 것이오? 남정네들이 눈 잡겄다고 나섰다가 그리 갇혔으면 인자 여자들이 냄편 잡겄다고 서로 심못하 경찰서로 줄 서서 몰려가야제라. 가서 죄 없는 사람들 풀어내라고 당당하게 소리 질러야 허들 않겄소? 죄야 눈 빼돌린 지주들이 졌지. 자긴들이 진 것이 아닌 것이야. 시상이 다 아는 일인께요. 무슨 소린가 여튼마 꼭 애기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잉.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풀어줄 상 불러요? 다 지주하고 한통 속인디? 초지댁 참 유상허여잉. 혀보지도 않고 안될 생각부터 뭐니 될 일도 안 되겠소? 저 구름에 비 들었을라디야 하는디 손에기 퍼붓는다는 말 뭘로요? 이쪽서 그냥 죽은 디끼 있으면 참말로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되고 이쪽서 처분만 바르고 얌전하니 있으면 더 씹어보고 지그들 마음대로 엮을 것이요. 나 같음사 벌써 열 푼도 더 소매 걷어붙이고 나섰겠소? 냄표는 하늘이고 여자한테야 말통 맹키로라도 있어야 하는 거인 남정낸디. 이리 되고 안 되고야 이르나 혀보고 나서 따질 문제 아니겠소? 금매 가실 때 이약 듣고 본게 그러요? 우리가 이적지 멍청이 짓하고 자빠졌었소? 이를 자꾸 시끌시끌하게 맹글면 성가시러서라도 다 풀어줄란지 모른 일인디. 하모니라 죄될 일 한 것이 아닌께라. 큰디 말이요? 안 잡혀 들어간 남정네들 말인디라. 그 사람들도 애지간히 의리 없고 보초 없소. 왜라? 아, 이를 한 건에 시작했으면 끝거정 해야지. 누구는 갇혀서 쎄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구해낼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찍소리가 없는 것은 어느 시상에 사는 법이랍디요? 또 당하는 것이 무서워 그러겠제라. 그려도 서운하기는 서운한 일이구만요. 서운 안 하면 사람 맘이 아니지라. 여자들이 일어남수록 그 남정네들도 한꺼에 일어나자고 하시오. 심야 못하질수록 신법인께. 큰매요? 말을 들을란지 모르겠소? 여자들이 일어남수록 심을 보태도라는디 남자 체면에 어찌 마다겄소? 그런 남정네가 있으면 두고두고 짜잔하고 쫌팽이 남자로 빙신 맹그러나 들고 못살게 하면 될일 아니겄소? 참말로 가실댁 말 들은게 답답하던 가심이 팍 뚫림서 씌어내지요. 노서방의 아내는 김종현의 아내를 만나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고 임서방의 아내는 서인출의 아내를 찾아가서 마음을 긁어잡고 있었다. 이틀이 지나 여자들이 앞서고 남자들이 뒤따르는 400여 명의 행렬이 횡기다리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거 뭐하는 짓이야? 해산해라! 강상사가 목을 빼며 소리질렀다. 죄 없는 사람들 내보내라! 앞에선 여자들이 강상사에게 대답하듯 일제히 외쳤다. 죄 없는 사람들 내보내라! 뒤에선 남자들이 다같이 복장했다. 허참! 해산해 해산! 말 안 들으면 또 지난번 같은 꼴당한다! 죄 없는 사람들 내보내라! 죄 없는 사람들 내보내라! 아까보다 힘이 들어간 남자들의 복장이었다. 이거 참 미치겠네. 강상사가 뒤로 밀러나며 상을 찡등거렸다. 그건 안 됩니다. 오늘 시위는 지난번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자들이 끼어 있는데 지난번처럼 했다간 큰일 납니다.
전체 은민들의 반감을 살게 들려먹고 그러면 군경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권 서장은 전에 없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럼 어쩌란 말이오? 백남식이 각진 눈에 더 각을 세우며 내쏘았다. 그러길래 애초에 많이 잡아들여선 곤란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처리는 처음부터 이런 집단적 감정을 유발시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권 서장, 지금 날 힐책하자는 거요? 권 서장이 잘났다고 재는 거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권 서장이 백남식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창백하게 굳어진 얼굴이 경련하고 있었다. 왜들 이러십니까? 점잖으신 체면에 두 분 다 진정하시고 한 발씩 물러서세요. 이거 부하들이 보면 무슨 망신입니까? 조금씩 참읍시다. 토벌대장인 만수가 두 사람 사이로 들어서서 양쪽 팔을 벌리는 바람에 백남식과 권 서장은 감정적으로 한 발짝씩 물러서기에 앞서 행동으로 두어 발짝씩 물러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사이에 시위 행렬은 경찰서 앞에 다다라 있었다. 죄 없는 사람들 내보내라! 그들의 결정을 독촉하듯 밖에서 들려오는 여자들의 외침이었다. 두 분 다 없었던 일로 기분 푸시고 저 대책이나 어서 간과하도록 하십시다. 임만수가 화해를 붙이듯 말했다. 사령관님, 제 행동 사과드립니다. 권 서장이 먼저 말했다. 권 서장님, 나도 미안하게 됐소. 백남식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저게 예산 은구렁이가 아니라니까? 그는 마음을 공그리고 있었다. 내가 좀 나가보겠습니다. 임만수가 볼품없이 꺼진 코를 빠르게 벌렁거리며 일어섰다. 뭐 거칠어지진 않을 테니 그냥 두세요. 백남식은 손짓을 하고 나서 권 서장님, 아까 하던 말을 계속해 보세요. 예, 이번 시위는 지난번 일을 정리하기만 하면 저절로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주모자만 색출해내고 나머지는 다 석방시키기로 했던 우리 계획이 그만 효과를 잃게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곧 그 계획을 발표해서 해산시키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오? 스네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런 발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지 않겠소? 그건 관을 우습게 보고 저것들 버릇을 잘못 들이는 이중손해란 말이오? 글쎄요. 그런 염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쪽에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야 그렇기는 하지요. 저것들 요구는 전원 석방이 아니겠소? 요구야 그렇겠지만 어디 그럴 수야 있겠습니까? 주모자를 내보냈다간 또 들고 일어날 텐데요. 이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야 지주들한테 있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시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미봉책이나마 주모자들을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좋습니다. 권 서장님 의견대로 해봅시다. 모든 걸 권 서장님한테 위임할 테니 잘 해결해 보십시오. 야근 녀석, 똥 묻히기 싫고 내 뒷다리 잡겠다 그것이지? 좋아, 너 같은 녀석은 열이라도 상대해 주지. 권 서장은 비웃고 있었다. 경찰서 앞 큰 길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시위대와 구경꾼들은 한눈에 구분이 되었다. 죄 없는 사람들 내보내라! 권 서장의 정문을 나서자 여자들의 외침이 카랑하게 터져올랐다. 그 뒤를 남자들의 굵은 외침이 떠받쳤다. 하나같이 입성이 남루하고 굶주림에 찌든 얼굴들이었다. 가닥물을 쓰라림이 그의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서장님 여그 있구만이라? 사원아이가 나물과 걸상을 그의 앞에 갖다 놓았다. 권 서장은 걸상 위로 올라섰다.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어도 되는 걸 괜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관에서는 그동안 조사를 거의 끝냈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시위자들을 석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모두 안심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돌아가야만 석방을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체로
행동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좌익 난동 때문에 계엄령이 실시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실이고 계엄 안에서 이런 단체 행동은 모두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 참말이다요? 믿어도 되겠소? 믿으세요. 틀림없습니다. 자, 다들 돌아가세요. 지주들의 눈 빼돌리기와 그것을 막으려는 소작인들의 힘 모으기 싸움은 별교에서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잇따라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도 들녘마다 추수는 속빠르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다. 님이럴, 치솟는 성질대로 허자먼 요 들판에다 싹 다 불 처질러 불었으면 속이 시원하겠네. 금께 말이시, 딸린 저 자식이 웬수요? 그것들만 아님사 나가 벌써 불질러 불었을 것이시. 지주, 그 개 잡녀로 새끼들은 얼마까지나 처먹어야 배가 다 차 헐렁가? 그것이야 말허나 마나제 육신배가 끝이 있고 한이 있간디. 어메, 참말로 요래 갖고는 더는 못 살겠는디. 인자 어찌였을까? 요놈의 눈이 딴 놈 앞으로 넘어갔다냐 어쨌다냐 허는 생각이 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고 오줌을 누다가도 오줌발이 뚝 끊어지고 온단께. 그것이 어디 자네만 그런단가? 진 잘 맞는 몇몇 빼고야 자기니란 자기는 다 그 모양 그 꼴이제. 요런 썩어빠진 놈의 시상을 덕석에 나락 널고 잡아채고 어디끼 팍 엎어뿔고 팍 뒤집어뿔고 여서 세시로 공평하게 맹기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런 일이야 꿈에서나 있을란가? 날 버는 시상에서야 얼음이나 있는 소리여? 군인이고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닌디 그런 생각이야 다 공연부리제. 총들과 좌익하는 사람들도 못해내는 일을 우리가 어쩌그러 먹었어? 아이고매 말 그만 오소. 그 말 들은 게 다 아는 소린데도 가슴이 또 큰 맥힘시로 눈앞이 깜깜해지네. 후교산에 그 소문 들었는가? 부신? 유로 소식 말이시? 이 유로서는 농사진 쌀 다 저적금 챙겼다는 거 말이제? 자네도 들었구마? 그것이 참말일란가 몰라? 하몬 참말이제. 작년에도 그랬다는디 올해라고 안 그러겠는가? 유로 사람들 살판 났구마. 나야 그것보담 이때나 지주놈들이 쌀 띠미킨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달고 꽃인지 시엉크 잘 되었다, 시엉크 잘 되었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남스로 궁뎅이쯤이 일어나는 것이 똥구녕할라 웃으려고 한단께. 그리오, 나도 달고 꼬시기가 깨엄 맛이구마. 한식경 쉬었은께 인자 또 시작해 보더라고. 말도 많이 오면 십만 파한께. 그들은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정현동은 회정리 3구와 맞바라보고 있는 중도 방죽의 숨은 언저리에 논 200말뚝을 사들였다. 논은 한마지기가 대개 200평이었는데 간척을 마친 중도 들판을 분할할 때 동쪽에서는 한마지기를 300평 단위로 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간벌이나 칠동들의 논은 마지기로 중도 들판 논은 말뚝으로 구분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정현동이 사들인 논은 자그마치 6만 평의 넓이였다. 한 집에서 붙이는 소작을 다섯 말뚝으로 잡더라도 40가구 분이었고 한 가구당 식구를 다섯으로만 잡더라도 200명의 생계가 매달려 있는 농토였다. 그 농토를 그는 염전으로 둔갑시킬 계획으로 사들인 것이다. 그는 박 씨와 안 씨 두 지주에게 그 논들을 사들이면서 값을 모자락스럽게 후려때렸으면 물론이고 거래도 일체 비밀에 붙였다. 논을 사들이기 전에 군청과 도청에까지 은밀하게 손을 대서 염전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뒷손을 쓴 것 또한 물론이었다. 그는 벼베기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벼베기가 끝나면 곧바로 논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채울 작정이었다. 바닷물이 찬 것을 확인해야만 염전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10월 중순을 고비로 하여 20일에 접어들면서 그리도 풍성하던 들판은
썰렁한 폐허로 변하게 되었다. 벼베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정현동은 그날로 발동기를 옮기게 했다. 발동 걸었! 그의 몸짓은 마치도 전진명령을 내리는 자신만만한 지휘관 같았다. 농세 다 끝났는데 저 무신 뜬금없는 소리요? 그때까지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던 농부가 놀라서 허리를 펴며 건너편 사람에게 말을 던졌다. 금매 말이시? 무신 발동기까? 아, 농세철에도 발동기야 어디 구경이나 할 수 있는 물건이 간디? 뭘 하는지 참말로 유상하시? 발동기가 물을 뿜어 올리기 시작했다. 발동기의 쇠바퀴가 억세게 돌아가는 것만큼 물줄기도 거세게 호스에서 터져나오고 있었다. 어, 시원타! 볼록하게 내민 비를 슬슬 쓸어대며 거침없이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정현동이 토하는 소리였다. 저것 보소, 저것! 논으로 물이 콸콸 쏟아지지 않는다고? 넘논에 물대고 저러는 삼시랑은 대체 니기요? 우리 싸게 가보더라고. 아니 저거 짠물 되는 것 아니라고? 뭣이요? 짠물? 요 무신 환장한 짓거리요? 저 호수를 보소, 호수를. 저것이 어디로 뻗었는가? 논에 짠물을 퍼올리다니 저것이 무신 미친 짓거리요? 어메, 조서방 내 논 다 망쳐버렸네. 조서방 어딨어? 조서방! 요런 못된 짓 하는 자가 니기요? 농부들은 숨을 헐떡거리며 한마디씩 터뜨렸다. 다들 잔소리 말고 자네들 할 일이나 싸게 싸게 해. 내 눈에 내가 짠물을 대든 싱거물을 대든 어찌 그리 말들이 많은가? 왼손은 조끼 주머니에 찌르고 오른팔은 농부들을 향해 내뻗으며 정현동은 호령했다. 아, 당신이 뭔디 여그 눈이 당신 거요? 여그 눈은 복림 안부자 것이요. 안부자. 어느 농부가 결기를 세우며 소리쳤다. 아, 시끄러. 아무리 보배운 것 없는 것들이라고 말귀를 그리 못 알아먹어. 척하면 삼천리라고 한마디 했으면 눈치 싸하게 알아듣고 입봉해야지. 내가 복림한 씨 회장 박 씨한테 200말뚝을 사드렸어. 200말뚝. 저기서부터 쩔로 해서 이 짝으로 6만평이다 그것이요. 근데 어째 짠물은 채우고 그러시오? 어허, 척 보면 몰라. 염전을 만들자는 것이지. 염전. 염전? 둘러선 농부들의 입에서 거의 동시에 터져나온 소리였다. 몰라뵙고 지그가 큰 실수였구만이라. 지그가 다 그 두 집 소자 굳히고 사는 것들인데요.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먹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한 농부가 앞으로 나서서 울상이 된 얼굴로 정현동에게 허리를 굽신거리며 말했다. 야, 저거들이 더 열성으로 농세질 것인께 그리 해주시제라. 다른 농부가 나서며 허리를 굽실거렸다. 어허, 다 쓸데없는 소리. 나를 팔푼이로 알고 하는 소리요? 반편이로 알고 하는 소리요? 다 시끄러! 정현동이 양복깃을 내치며 소리질렀다. 요 그 논에 딸린 목심이 수백인디요? 그 목심들 불쌍하니 생각하셔서 생각을 고쳐주시제라. 지발 적선한다고? 아, 딸린 목심이 수백이든 수천이든 나가 알 바 아니요? 성가시럽게 허덜 말고 썩 비켜나라니께. 정현동이 농부의 어깨를 떠밀었다. 두 손바닥을 맞붙이고 섰던 농부는 미처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벌렁 나뒹굴어졌다. 야, 이 시부랄 놈아, 니만 사람이냐? 한 농부가 쥐어뜯듯이 소리 지르며 앞으로 내닫고 있었다. 그의 치켜 올린 손에는 낫이 들려 있었다. 말리고 어쩌고 할 사이도 없었다. 낫이 정현동의 목덜미를 찍었고 가슴을 찍었고 쓰러지자 배를 찍었다. 어메, 살인 났네. 발동기에 매달려 있던 기술자 셋이 혼비백산 방주기로 달아나며 소리 지르고 있었다. 저 시발놈의 것도 엎어뿌러! 누군가의 외침에 따라 농부들이 발동기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발동기가 숨 잦아드는 소리를 한참 내다가 멈추었다. 발동기 소리가 멎어버리자 들녘에는 생경할 만큼 진한 정막이 밀려들었다. 12명의 농부들은 그 정막 속에 정물처럼 한동안 서 있었다.
가야지. 누군가가 말했고 그들은 휘청거리듯 비틀거리듯 하는 걸음걸이들로 논두렁을 따라 줄 서서 걸어가고 있었다. 정연동의 피투성이가 된 시체는 눈을 번이 뜬 채 10월 하순의 깊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구두만의 어머니 강골댁은 며느리를 벌써 한 달째 친정에 숨겨놓고 있었다. 친정이라야 아버지 어머니가 다 세상을 떠버리고 부모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곤 낡을대로 낡아 주저앉기 직전인 초가상간뿐이었다. 거기에 늙은 오빠가 살고 있었다. 그러니 그곳은 말이 친정이지 오빠네일 뿐이었다. 소작살이를 하는 형편에 입 하나가 더 붙는다는 것은 살림살이에 병 아닌 골병을 들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골댁은 며느리를 오빠네에 피신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놈이 시키는 대로 자를 데리고 갔다가는 그 비암 눈꾸녀 헌 독헌 놈이 자를 복날 개피디끼여서 필경 그리 애롭게 받은 시를 떨갚을 것이요. 저 시가 얼마나 애롭고 애롭게 받은 것인지야 오빠도 아시제라. 감골댁은 올케이 눈치가 보이는 것쯤 모른 척하며 오빠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자네 사정이 그리 다급하고 옹색헌디야 나가 어쩌겄는가. 근데 여그라고 괜찮헐란가 모르제? 그것이야 지도세도 모르게 헌 일인께 안심하시시오. 며느리가 애를 베가지고 나오면 그 길로 당장 데려오란 말이오. 내 말 어기면 어찌 되는지 알지요? 군인 대장인가 뺑 모신가 하는 놈의 그 표독스러운 말을 감골댁은 잠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옳냐 이 백가놈아. 니놈이 독세눈깔 해갖고 아무리 독을 부려봤자 니놈이 날 죽이기밖에 더하겄냐? 나가 니놈 손에 죽고 말지 내 새끼 시담은 며느리를 니놈 손에 냄겨줄상 부르냐? 아, 나 요런 징하고 독한 백가놈아. 아가 어찌 됐냐? 꽃이 몇 달이나 안 비쳤더냐? 두 달이구만이라. 두 달이면 되긴 되었는디. 어쩌냐 네 매물로는 영축 없겄지? 금메라 지하 처음이리라 놈께. 그 무신 얼빙이 같은 소리여 발악 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감골댁은 간신히 눌러 참았다. 내 지성 짜놓고 불쌍히 생각해서라도 신령님이 잘 데워주셨겄지? 가자. 감골댁은 아들한테 며느리를 보내고 난 다음 날 새벽부터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올리고 두 손을 모았던 것이다. 감골댁은 그 길로 며느리를 고흥의 오빠네에 숨긴 것이다. 그러나 정작 백남식은 감골댁 일 같은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가 관할하고 있는 군내의 여기저기서 거의 매일이다 싶게 터지는 사건들에 매달리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백남식이가 그 일까지 기억할 리가 없었다. 그런데 강골댁은 엉뚱한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만날 때마다 며느리의 소식을 물어댔다. 며느리 아직 안 왔소? 오거째라. 못할 말로 며느리가 애초에 애를 못 뵐 몸이 아닐게라. 애를 뵀는데도 연 머시긴가 오는 그 사람이 안 보내는 것 아니겠소? 아, 요리 깝깝하니 앉아서 기둘리지만 말고 판이 어쩌그름 돼가는지 유로로 찾아가보제 그러요. 감골댁은 말을 둘러보지다 못해 귀찮고 역정이 날 지경이었다. 그렇다고 마음을 써주는 사람들에게 짜증이나 역정을 낼 수는 없는 일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피하는 길밖에 없었다. 감골댁이 무엇보다도 괴로운 것은 염대장이라는 그 고마운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는 나쁜 사람으로 취급될 때였다. 그러나 심사령관에 비하면 염대장한테 가지는 죄스러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심사령관이란 분이 자기네 일로 빨갱이로 몰려 잡혀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골댁은 아무데서나 합장을 하며 눈을 내리감았다. 언젠가는 그를 꼭 만나 그 고마움과 죄스러움을 표해야 한다는 마음을 다지며 그저 무사하기만을 비는 것이었다. 어여 정님아, 나가 밤점을 못 잠시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우리 순덕이가 어찌 된 것인지 니만은 알고 있단께. 네가 나 죽는 꼴 안 볼라면 싸게 말을 해라. 아이고매 아집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째 나를 요리잡치고 죽일라고 드요? 모르니께 모른다는디. 나도 이제 피가 보트요. 아, 금매 그년이 보팅이 싸기 전날 밤에도 너희 둘이서 만내지 아니었냔 말이오. 사람이 지 아무리 독금만 묵었더라도 집뜨기 전날 밤에 만낸 질로 친혼 동무한테 말을 아니었을 리가 만무하단께로. 그것이야 아집니 생각이제 실제로 순덕이가 아무 말도 아니었는디 나보고 어쩌라고 이랬었소. 나한테 죄가 있다면 순덕이하고 친한 죄밖에 나가 잘못한 거에 뭐시가 있소? 네 참말로 나가 네 앞에서 양잼을 무는 꼴 보려고 이러냐? 나가 새끼 간수 잘못이었다고 순덕이 애비한테 나리는 나리날마둥 늑신늑신하게 메타적하는 거 니도 알지야? 네가 순덕이 그 웬수년을 못 찾으면 어차피 맞아 죽게 생긴 판굿이다. 나가 맞아 죽느니 네 앞에서 양잿물을 먹을란께 싸게 말여. 아줌니가 양잿물을 먹기 전에 나를 죽이고 묵으시오. 정림미는 그만 주르륵 눈물을 쏟았다. 나주택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한숨을 토하며 일어났다. 순덕이는 어차피 마음 독하게 먹고 집을 떠난 것이고 찾아서 데리고 온다고 해도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기는 이미 틀려 있었다. 순덕이는 심사령관을 찾아 보따리를 쌌다. 순덕이는 심사령관이 갑자기 잡혀가고 그 모습이 길거리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시네야, 네 어째 이랬었냐? 이러다가 너가 없니 아버지까지 알아채겄다. 금매 말이요. 나 맘을 나도 모르겄어.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뜸맹기로 안 된다니께. 안 되면 어쩔 것이냐? 되게 맹그러야제. 맹그러짐사 폴세 맹그러째. 나 이대로는 못 살겄다. 아이고 요 승한년 못 살겄으면 어쩔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 남정네를 찾아 나설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여야제. 어메, 니 참말로 미쳤냐? 니 그 소리 지정신으로 하는 것이여, 시방? 정림이는 정말 소스라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니가 상사병에 걸려도 오직에 걸렸는갑다. 그 병이야 약도 의원도 없은께 니 알아서 혀. 그래야제. 나 혼자 좋아서 도진 병이니께. 그런데 순덕이는 정말로 저 일을 제 혼자 알아서 결정했던 것이다. 경찰서 사원 아이를 어떻게 꼬드겼든지 심사령관의 집 주소를 알아왔고 저희 가게에서 돈을 빼돌린 것이다. 나 내일 집 떠날란다. 뭣이요? 어디로? 심대장한테로. 거기가 어딘디? 경기도 수원. 핀지 주고받았냐? 아니. 어머, 찾아 나서야제. 참말로 속고 뒤집어 쓰는 미친년이시. 연락도 안 취해보고 찾아가기부터 먼첨이요? 핀지엄은 무슨 소양이 있다냐? 잡혀간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지 어쨌는지 알라면 수원집부터 찾아가야 할것 아니겠냐? 감옥에 갇혔으면? 면회하고 뒷수발 해야제. 워메, 요런 뻔뻔하고 징한년 춘향이야 하룻밤 인품에 안겨나보고 오래전까지 이별걸음이나 헌 처진께 군장 맞아감수로 수절한 것인디? 니야 손 한 분 만져보기는 새로 얼굴 맞대어고 눈 한 분 못 맞춘 처지에 뒷수발은 무신 뒷수발이다냐? 근께로 더 애가 타고 미치겄는 것이제. 그것은 또 무슨 소리요? 자가 춘향이 찜쪄 먹으려고 하네. 나 맘이 춘향이 맘만 못할 거이 멋이요? 엄마, 엄마, 저 말 도꺼고 철방지게 하는 것 좀 보소. 그려, 네 맘이 그러면 가야겄제. 죽는 것보담이야 낫은 일인께. 그리 찾아갈 때나 있는 네가 부럽다. 무슨 소리다냐? 무슨 소리기는 하섭씨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나도 니하고 한꺼에 떠플 것인디 말이여. 금매, 그리오면 동무삼아 얼마나 좋겄냐? 문딩이 가시네. 순덕이는 나흘 전에 모습을 감추었고
정림이는 그날부터 나주댁에게 시달림을 당하게 되었다. 정화섭은 아버지의 장례날 서울에서 형사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전날 어둠이 짙어진 시간에 서울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도남동 신흥사 아랫동네에 감춰진 고정선을 찾아갔다. 거기서 잠을 자고 다음 접선 장소와 시간을 지령받은 것이 점심때였다. 정화섭은 접선 시간 15분 전에 암안천과 도남동의 교차점을 출발했다. 혁대와 구두끈은 단단히 조여 있었다. 좌측 천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았다. 자연스럽게 걸어야 한다는 생각과는 달리 두 다리에는 긴장의 힘이 전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접선을 앞두고 전신이 두 배나 세 배쯤으로 팽창되는 것 같은 긴장감은 언제나 벗어날 수가 없었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걸어오고 있었다. 정화섭은 가슴에 동요를 가볍게 느끼며 담배를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걸음을 자연스럽게 옮겨 천변으로 좀 더 가깝게 이동했다. 다리와의 거리가 10m쯤으로 좁혀지고 정화섭은 담배를 바꿔둘 준비를 하며 옆 눈길로 건너편 남자를 주시하고 있었다. 건너편 남자가 담배를 바꿔드는 듯했다. 그리고 멈칫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담배를 개천으로 내던졌다. 저기다! 눈앞에 번개불이 번쩍했고 그 불빛 사이로 건너편 남자가 급히 돌아서는 것이 보였다. 아득하게 막힌 것 같던 시야가 확 트여왔다. 옆골목이 대로처럼 크게 보였다. 정화섭은 전신이 푸드득 경련하는 힘의 충동을 느끼며 골목으로 뛰기 시작했다. 저놈이다! 저놈 잡아라! 총소리처럼 뒤에서 터진 소리였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얼굴을 확인시켜주고 주력을 떨어뜨리며 진로를 방해받고 공포심을 가중시킨다. 무조건 돌진하라. 최단시간 내에 골목을 선택하라. 그러나 골목을 과신하지 말라. 그는 두 번째 골목을 좌측으로 꺾어 돌았다. 머릿속에는 도남동 큰 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 신설동으로 방향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리고 그쪽은 이미 건너편 남자가 택한 방향이었다.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아직도 들리고 있었다. 실제의 소리인지 환청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세 번째, 네 번째의 골목을 좌측으로만 돌았다. 그렇게 되면 90도가 아니라 180도의 방향 전환으로 추적자들과 정면이 되는 셈이었다. 그는 안암천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다. 전진만 하려는 도망자의 심리와 그것을 믿는 추적자의 습관을 역이용하려는 것이었다. 도남동으로 접근해가면서 안암천으로 빠지는 작전은 성공이었다. 정화섭은 삼선교에서 시내로 나가는 전차를 탔다. 밤이 시작되고 있어서 그런지 전차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빈자리에 가서 앉고서야 정화섭은 속옷이 땀에 젖어 있는 것을 느꼈다. 긴 숨을 내쉬며 눈을 내리감았다. 번쩍하는 불빛 속에서 황급히 돌아서던 건너편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사람은 어찌 되었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위험 상황을 알았을까? 미행당하고 있었을까? 미행당하면서 나를 구하기 위해 그 지점까지 위험을 무릅쓰며 온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아무 낌새도 채지 못했었는데 내가 미숙한 탓인가? 그 사람만 표적이었다면 나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 미행당한 것이 아니라 매복이었다면 큰 문제다. 조직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나. 어쨌거나 그 사람이 무사해야 할 텐데 정화섭은 심한 갈증과 함께 허탈감을 느꼈다. 무의식적으로 혁대에 손이 갔다. 혁대 속 가죽과 가죽 사이에 도당에서 중앙당에 보내는 비밀문서가 들어있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또 알 필요도 없었다. 자신의 세포로서의 임무는 도당에서 내준 혁대를 찾듯이 오늘 접선이 성공하면 그 어느 장소에선가 만나게 될 중앙당 간부에게 다시 풀어주면 되는 것이었다. 만약 체포되었더라면 그 순간부터 자신이 혁대를 차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해야만 했다. 고문이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혁명, 그 실체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행동하고 있는 나, 그 자체가 바로 혁명이다. 을지로사가 종점에서 전차를 내렸다. 어둠이 짙어져 있었다. 정화섭은 명동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형사들은 혈안이 되어 도남동 일대까지 뒤지고 다닐지도 몰랐다. 예상되는 풀심 검문을 피해 고정터로 가는 시간을 늦춰야 했다. 극도 극장을 건너다 보았다. 정하섭은 피식 웃었다. 송경이가 생각나서였다. 그녀와 함께 꼭 한번 영화를 보러 들어간 적이 있었다. 무슨 애정 영화였는데 이젠 제목도 생각나지 않았다. 송경이가 굳이 그 영화에 초대한 의도가 기억에 떠올라 정하섭은 웃음이 지어졌던 것이다. 그녀는 그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 했던 것이다. 그건 꽤나 노골적이고 적극적이면서 유치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세련되고 문화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드러내 보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다. 커피는 블랙으로 마셔야 제맛이 난다느니 마늘 냄새가 지독한 우리 음식은 역시 야만적이라느니 하는 식의 말을 무척 뽐내는 듯한 기분으로 쓰기를 즐겼다. 가정과를 다닌다는 여자가 옆구리에 릴케 시집을 끼고 다니며 시를 쓰겠다고 하는 것도 가증스러운 것이었고 시를 쓰겠다는 여자가 미국 것이나 서양 것은 무조건 최고로 섬기는 사고방식도 구역질나는 것이었다. 토지 분배를 왜 해야 하나요? 왜 남의 땅을 무조건 나눠 갖자는 거예요? 그녀는 구제할 길 없는 부르주아 근성의 소유자였고 서양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썩은 영혼이었다. 그 결론과 함께 그녀와의 만남을 단절하고 말았다.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기생충적 부르주아 집단을 척결하기 위해서도 혁명은 필연적으로 성취되어야 했다. 신령님 앞에 약 좀 하실 수 있으신 게라? 물큰 스치는 들꽃 냄새에 실려 들리는 소리였다. 소화. 그윽하고 슬픈 듯한 고운 얼굴이 선연하게 떠올랐다. 송경이와는 비교가 안 되게 청결하고 순수하고 가식이 없는 희생적인 여자. 소화는 내가 떠나온 뒤로 줄곧 약조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다시 심부름을 시키겠다고 한 약조. 그리고 발걸음을 못한 것이 벌써 몇 개월이나 되었나. 지난 5월부터 유난히 임무가 바빠졌다. 서울 왕래를 자주 한 것이다. 잦아진 서울 왕래나 지리산에 세 차례 잠입했던 것이나 짐작으로 아는 것이지만 모두 이현상 동지의 지리산 투쟁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았다. 세 차례의 지리산 잠입에서도 이현상 동지는 만나지 못했다. 이현상 선생님은 만나 뵈었나?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는요? 전국 대회 때 멀리서 언젠가 뵙게 되겠지? 염상진 위원장이 동지나 동무라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칭한 것이 묘한 무게로 가슴을 눌러왔었다. 정하섭은 시공관 내거리에 이르러서야 명동에 와있다는 것을 알았다. 밝은 동네, 아름답게 상점의 불빛들이 휘황했고 거기에 어울리게 사람들도 붐볐다. 안전한 피신지대였다. 몇 시간 편안하게 보낼 때를 찾으려고 그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렸다. 다방에서 홍차와 물 두 잔을 마시고 바로 극장으로 들어갔다. 정하섭은 심파조 연극을 10분쯤 보다가 시름시름 잠으로 빠져들었다. 정하섭은 10시 반이 넘어 고정터로 접근했다. 먼 발치에서 집 주위를 살폈다. 인적은 느껴지지 않았다. 왼쪽 작은 창에는 불이 밝혀져 있었다. 그것이 안전신호였다. 그는 대문을 지나쳐 담을 끼고 뒤로 돌아갔다. 담에 쪽문이 붙어 있었다. 쪽문 틈으로 검지손가락을 넣어 끈을 더듬어 찾았다. 끈을 다섯 번 잡아당겼다.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정하섭은 시장길을 느꼈다. 그때서야 저녁을 안 먹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극장에서 박수 소리에 잠이 깼고 저녁 먹을 생각 같은 것은 하지도 못하고 고정터에 안전하게 도착할 방법만 생각했던 것이다. 인기척이 들렸다. 남녀 기록입니다. 어떻게 일은 잘 됐지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주인 남자가 물었다. 은행원인 그는 약간 소심한 편이었다. 실패했습니다. 저쪽에서 먼저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니, 어쩐 일입니까? 그래, 어떻게 됐어요? 형사들에게 쫓겨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주했고 도남동 일대까지 불심 검문이 있을까봐 명동까지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오는 길입니다. 이거 참 야단났군요. 갈수록 조직의 노출이 심해지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 저녁은 드셨습니까?
뭐 그럴 경황이 있었어야지요. 그랬겠지요. 그런 일 당하고도 제때 밥을 찾아먹는 사람은 철판 같은 강심장이거나 형편없이 둔한 사람이겠죠. 잠시 기다리세요. 준비해둔 저녁이 있습니다. 갈수록 검거가 심해지는 모양이죠. 정화섭은 숟가락을 들며 예사롭게 물었다. 예, 여기도 언제 형사들이 덮치고 들지 불안한 심정입니다. 나야 은행원 신분이니까 개인적으로야 위장이 완전한 편이지만 어떤 선이 불어버리면 그땐 끝장이죠. 그놈들 방법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하겠어요? 일본 놈들한테 전수받은 온갖 고문을 총동원할 텐데요. 고문만이 아니라는 소문입니다. 고문을 해대면서 돈으로 매수를 하고 좋은 자리를 놓고 회유도 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건 고문보다 더 무서운 방법일 수 있지요. 그런 미끼에 걸려 마음을 팔아버린 사람들은 적의 스파이가 되어 조직을 야금야금 파먹고 드는 독충이 됩니다. 한 선생 생각으로는 그런 자들이 많다고 보십니까? 그거야 알 수 있습니까만 시당의 조직이 계속 무너져가고 있는 건 그런 자들의 소행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당 중앙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겠죠? 물론이겠죠. 나 같은 하부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당 중앙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겠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원으로서 투쟁을 각오한 사람들이 돈이나 자리의 유혹에 넘어가다니 말입니다. 글쎄요,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체포가 되고 며칠 죽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때 거액의 돈이나 좋은 자리를 내놓고 회유를 시작합니다. 죽겠느냐, 협조하겠느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생존의 보장은 물론 거액의 돈까지 내민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하게 산 사람일수록 십중팔구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계급 혁명을 계급 상승과 바꿔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생존 본능과 함께 돈의 마력이란 생각보다 큰 겁니다. 식량 운반조를 이끌고 조계산 지구로 간 하대치는 예정대로 이틀 만에 돌아왔다. 하대치는 염상진의 지령을 가지고 왔다. 중대장급으로 강동식을 포함해 3명을 뽑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안창민은 그 지령에서 지구사령부 중심의 무장 병력화를 다시 실감할 수 있었다. 안창민은 사흘의 시한을 맞추기 위해 곧 회의를 소집했다. 위원장님 말입니다. 위에서 다 알아 할 줄 생각합니다만 전번에 보고했다시피 군경 병력이 강화되고 있는 형편인데 계속해서 인원 차출은 곤란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유로를 지켜야 하니 말입니다. 이혜룡이 신중하게 입을 뗐다. 맞구만이라 이런 행편으로는 보성, 벌교 양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판에는 당해내기가 애롭지 않겠는가요? 오판돌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예, 말씀들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당이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다 살펴 작전을 꾸며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군당만을 놓고 생각하면 두 분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안창민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럴 거이다. 험수로도 사람 수가 푹 줄어뿐디다가 또 빠져나가니께 맴이 껄쩍지근한 것이제라. 오판돌이 여유 있게 웃으며 어깨를 폈다. 그건 당연히 생기게 되는 염려입니다. 그럼 회의는 이만 끝내도록 하지요. 하대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도 같은 걱정을 했으리라고 안창민은 생각했다. 그 불안감은 자신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위원장님 부르셨는가요? 강동식이 제일 먼저 나타났다. 다른 게 아니라 당에서는 강동무가 군당을 떠나 투쟁 사업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야? 코그가 어딘게라? 염상진 대장 부대가 될 것 같소. 험은 언제 떠나야 하는가요? 모레입니다. 그동안 임무도 교대해야 하고 움직일 준비도 갖추도록 해야지요. 시일이 좀 촉박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허나 우린 계속적으로 투쟁 중에 있습니다.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요. 알겠구만이라 당에서 결정한 일인디요. 강동식은 사무실을 나왔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산등성이를 둘러보았다. 언제나 힘센 모습을 한 산들의 억센 줄기가 가을 볕을 받아 선명할 뿐
사람의 움직임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동기가 시방 어디에 있을랑고? 그는 큰 동그라미를 그리며 이어져 나간 산줄기들을 바라보며 망연하게 생각했다. 오늘 밤 안으로야 만나지게 되겠제. 그는 자기 초소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기원코 염대장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려, 여그 부담이야 염대장님 밑으로 가는 것이 낫지. 여그야 이래저래 매미 껄쩍 찍어나고 지랄 거든께. 매미 요리에 찌푸르 등등 여갖고야 혁명투쟁이고 뭐시고 지대로 될 리가 없지. 강동식은 밤이 늦어서야 동생 동기를 만날 수 있었다. 행편이 그리 급하게 되었은께 어쩌겠냐? 내일 저녁에 그 일을 해치워 뿌려야 쓰겄다. 강동식이 낮게 속삭였다. 신일로야 그렇기는 헌디. 근데 위원장님한테는 허가 맡았소? 강동기는 가슴이 두근거려오는 걸 느끼며 물었다. 야가 시방 무신 새나라 가는 소리를 하는겨? 허가 맡음쓰면서 몰라고 니를 요리 시양주맹기로 찾아왔을 것이냐? 니 그리 실답잖은 소리 허는 거 본께로 날 돋궜다는 맴이 없어진 거 아니오? 왔다 옥지소리 애지간이오시오. 전에 성님이 말했듣기 그 자식이 악질 반동인 것이야 틀림없는 일인께. 일을 허자면 정당원이 허락받고 하는 것이 어쩌겠냐 그 말이제라. 그려 네 말도 맞는 말이기야 헌디. 세중간에 찡긴 안창민 위원장의 입장이 곤란해갖고 냅둬라 협비면 어쩔 것이냐. 네 생각에는 허락이 날 것 같으냐? 금매요? 우리한테 결치고 우리가 배운 학습대로 하자면 응당 허락이 떨어져야 할 일인데 그것이 어쩌 그럼 될란지 자신을 못하겠소? 글씨 그렇단께로 우리 간단하니 니하고 나하고를 놓고 생각해보자. 나가 염상진 대장님이라 혀도 그렇고 안창민 위원장이라 혀도 그렇고 니가 염상구라면 누가 와서 그것이 악질 반동인께 처치여 풀게 허락해 주시시오 하면 나는 그래라 하고 대답 못하겠다. 누가 처치해 불면 물론 지키는 혀도. 거꾸로 나가 염상구고 네가 염대장이나 안 위원장이라면 니는 어쩌겠냐? 영 옹색시런 것을 묻고 그 여행. 나도 성님맹기로 여야제 무신 수가 있겠소? 바로 그것이요. 우리가 사촌 성제간인디도 그런디 친성제간이면 그것이 어쩌겠냐? 그것이 사람 사는 일이고 사람 매미라는 것이요. 사람 매미 그리 돌아가는 것이야 당성허고도 사상무장허고도 또 닮은 문제인 것이요. 칼로 무시 치댓기 안 되는 것이 사람 매민께. 니 어쩔 심판이냐? 어쩌기는 어째라? 악질 반동 없애고 성님 왼수도 갚고 허는 이중으로 존 일인데 의당 나서야 제라. 동상 고맙네. 기차에서 내리는 김범우의 시야에 국갈 모양의 첨산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 언제 보아도 단아하고 말쑥한 그 모습이 맑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유난히 선명하게 가까워 보였다. 아, 김범우는 어떤 아늑함과 따스함과 편안함, 그런 것들이 고루 섞인 감정의 흔들림을 느끼며 한껏 숨을 들이켰다. 기록기록기록. 기러기 때의 맑은 울음소리가 피아노의 높은 음 건반을 빠르게 두들기는 것처럼 속박기며 들려왔다. 역을 벗어난 김범우의 발길은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전보를 받고 내려오는 길이었다. 부친 급 입원 급례 요망모. 어찌 되셨습니까? 김범우는 전원장을 보자마자 인사를 차릴 겨를도 없이 이렇게 물었다. 김선생 오랜만입니다. 걱정 마세요. 무사하십니다. 앉으십시다. 주무실지 모르니까 간호원 보고 다녀오게 하죠. 전원장은 자리를 권하고는 아마 급체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노쇠로 체력이 약하신 데다 급체를 하다 보니 호흡곤란이 겹쳐져서 한때 당황하기도 했었어요. 경과를 설명하고 나서 간호원을 불러 입원실을 살피고 오라고 지시했다.
원장님 의술이 저희 집안을 구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 의술이 변변찮아 김 선생을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었는걸요. 그런데 서울 생활 재미는 어떠십니까? 글쎄요. 여기 있을 때는 신문만 가지고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없어. 뭔가 답답하고 궁금하고 그래 서울 가면 그런 마음이 풀릴 줄 알았는데 정작 서울에 가서 보니 잔뜩 어수선하고 소란스럽고 한 게 복잡하기만 합니다. 여긴 그동안 별일 없었습니까? 웬걸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도록 날마다 사건이 터지고 있어요. 농지개혁법이 공포되고 난 다음부터 일정 때 소작쟁의보다 더 심하게 소작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벌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일정 때야 사람이 죽는 일까지 없었지 않아요? 누가 죽기도 했습니까? 예, 술도 가하던 정 사장이 얼마 전에 소작인들 낯에 찍혀 죽었습니다. 정현동 씨가요? 그 사람 죽을 짓을 했군요. 죽음을 자초했어요. 내 생각에도 그분이 너무 과욕을 부렸던 것 같아요. 농지개혁법을 새로 바꾸든지 지주들의 그런 행동을 법으로 단속하든지 해야지 소작인들을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형편 아닙니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작인들이 나쁠 리가 없지요. 그렇다고 정부가 법을 바꿀 리도 없고 지주들이 그런 못된 짓을 멈출 리도 없고요. 김범우는 쓰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세상이 어찌 돼가겠어요. 소작인들은 점점 항덩어리가 돼가면서 거칠어지고 있는데 제주들 편에선 정부는 끄떡도 안 합니다. 군인이나 경찰이 있는데 소작인들 정도 무서워할 리가 있습니까? 실제 형편은 그렇지가 않은데도요. 정치하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아닙니다. 알면서도 억눌러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도리 없는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 생각으로도 안 될 일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범하다니 이거 참 큰일 날 일입니다. 저 원장님 방금 잠에서 깨셨습니다. 간호원이 두 손을 휜 가운 앞에 모으며 말했다. 응, 수고했어요. 김 선생 가보실까요? 먼 길 뭘라고 이리 왔냐? 일어나기를 작파한 김사용은 아들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전 원장님한테 경과는 들었습니다. 좀 어떠신지요? 이만하면 다 나았다. 전 원장이 큰 애를 쓰시고 말고. 그래, 공부는 어찌 자리가 잡혔냐? 예, 그냥 그만합니다. 김범우는 이 짧은 대답이 목에 가시로 걸려 쉽게 나오지가 않았다. 이학송의 알선으로 통신사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 벌써 두 달 가까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 세상에 이리 갈피를 못 잡게 어지러울수록 신중해야 하니라. 네 어머니는 배웠냐?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이리 왔습니다. 되었다. 날 봤으니 인자 어머니 가서 배워라. 니를 봐야 마음을 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스치는 걸 김범우는 보았다. 그 웃음이 안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르신, 마음 편히 잡수시고 잠이 오는 대로 많이 주무십시오. 회복에는 잠이 약보다 훨씬 좋습니다. 전 원장이 요 밑에 손을 넣어보고 일어섰다. 아버님이 어디 다른데 이상이 있으신 건 아닙니까? 긴 마루를 걸으며 김범우가 물었다. 이번 기회에 진찰을 다 해봤는데 그런 것까진 않았어요.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체력 저하가 심하신 거지요. 김범우는 더 할 말이 없었다. 노쇠 현상은 의술의 능력 밖이었다. 김범우는 아버지의 발병과 치료 경과에 대해서 한 시간 남짓 어머니에게 세세하게 들었다. 여자로서 과묵한 편인 어머니가 그리도 이야기가 긴 것은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김범우가 손발을 씻고 잠시 자리에 누우려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예, 오랜만입니다. 권 서장님. 헌데 제가 온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 예. 경찰 서장쯤 돼가지고 그걸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권 서장의 웃음기 섞은 농담이었다. 허, 정보망이 읍내에 쫙 걸렸다는 얘긴데 그거 별로 기분 좋은 일 아닌데요? 전화 어쩐 일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이 잠깐 뵈었으면 하는군요. 저를요? 용건이 뭔가요? 김범우는 순간적으로 거부감을 느꼈다. 글쎄요. 제가 그걸 미리 물었는데도 말을 안 하는군요. 김 선생이 오셨다는 것도 실은 거기서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예측인데 누가 김 선생과 손 선생 관계를 알려주고 손 선생이 서울 김 선생한테 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귀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일면식도 없는 김 선생을 무조건 만나자고 할 이유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손승호가 뭘 어쨌다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 무슨 일 생겼습니까? 김범우는 권 서장한테까지 시침을 뗄 필요를 느꼈다. 아, 예, 뭐 그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권 서장은 자신의 말을 믿는 어투였다.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 손승호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입니까? 못을 치기 위해 재차 물었다. 아닙니다. 전화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어떻게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에 조사를 받으러 나가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조사 협조라면 그쪽에서 절 찾아와야 절차에 맞는 공무 집행 태도고요. 김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순전히 제 추측일 뿐이고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으니까 절 만나신다 생각하시고 잠시 나와 주십시오. 심재모 사령관님 소식도 자세히 좀 들을 겸 저도 김 선생을 뵙고 싶습니다. 어떻게 절 좀 도와주십시오. 김범우는 심재모라는 말에 그만 마음을 굽히고 말았다. 알겠습니다. 나가도록 하지요. 김범우는 전화를 끊으며 염상구의 얼굴을 지울 수가 없었다. 권 서장의 추측에 맞는다면 그런 식의 제보를 할 수 있는 건 염상구뿐이었던 것이다. 선생, 혹시 서울에 손승호 환자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형식적인 인사가 끝나자마자 백남식이 대뜸 던진 말이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 완전한 혐의자를 다루는 태도였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김범우는 백남식의 눈길을 맞쏘아 보고 반문했다. 빨갱이 은닉죄는 빨갱이와 똑같이 취급된다는 걸 아시오? 그 정도야 잘 알고 있으니 걱정 마시오. 두 사람의 대좌는 이렇게 끝났다.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마세요. 성질이 좀 그렇습니다. 권 서장이 정문을 나서며 말했다. 그건 성질이 아니라 일본놈 장교 그대로입니다. 관동군에서 독립군 등에 총질이나 하던 저런 놈들이 장교라고 득을 대며 판을 치고 있으니 원. 그만 들어가시지요. 바쁘시지 않으면 저기 다방에 가서 차나 한잔 하실까요? 권 서장이 어색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저 백사령관이 요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여기 와서 얼마 안 되는 동안 끝없이 사건이 터졌고 그 중에는 상부의 문책을 받은 일도 있는데다 요새는 지주들 등살에 성질이 날 대로 나 있습니다. 지주들이 뭘 어쩝니까? 양조장하던 정현동 씨가 소작인들한테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뒤로 지주들이 좌익척결위원회인가 뭔가로 뭉쳐져가지고 소작인들을 가차없이 다뤄라. 유로해서 당장 빨갱이를 몰아내라. 요구사항인지 압력인지가 대단합니다. 자기들도 당할까봐 몸들이 달았군요. 참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입장입니다. 권 서장은 다방에 자리를 잡고 앉자 심재모에 대해서 물었다. 별일 없이 풀려난 것은 아시겠고 그 뒤에 그러니까 단양으로 떠나기 직전에 만나 술을 한잔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교에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을 얘기했는데 서장님을 점잖았던 권 서장님이라고 말하며 그리워하더군요. 그 뒤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새 근무지에서 일이 바쁜 모양이지요. 제가 점잖긴요. 점잖기로 하자면 그분이 나이에 비해 점잖았고 생각도 깊었지요. 단양이라면 거기가 태백산 지구니까 여기 지리산 지구와 똑같이 위험 지구로군요. 결국 그 일로 그렇게 밀린 것이겠지요. 권 서장이 침울하게 말했다. 대대적인 동계 토벌 작전을 개시한다 어쩐다 하는 소문인데 어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좌익들을 상대로 한 심리전만은 아닐 겁니다. 징병 의무제에 따른 징병 검사가 아마 곧 실시될 모양이고
그렇게 되면 병력 보충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니까 대대적인 작전이 가능하지요. 벌써 제주도 병력이 이동해서 지리산 일대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좌익들은 겨울이라는 악조건에다가 증강된 병력의 공격을 받게 되면 오래 견디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겠군요. 제가 좀 피곤해서. 아, 예, 가시지요. 제가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해서 그만. 두 사람은 경찰서 앞에서 헤어졌다. 김범우는 집으로 가면서 오래 견디지는 못할 겁니다. 한 권서장의 말에 곱씹히고 있었다. 그럼 염상진이고 안창민이고 이번 겨울에 죽어가게 될 거란 말인가. 만약 그들이 죽으면. 김범우는 소름이 끼치는 걸 느끼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염상군은 그들이 다방에서 나와 헤어질 때까지 가게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김범우, 저것이 아무것도 모르더라는디? 백남식이 그 빙신이 필경 김범우 수에 놀아나쁜 것일끼요? 김범우, 저것이 눈치 빠르고 대급박 핑핑 돌아가는 백녀신디? 백남식 지가 소리나 빠락빠락 지르고 주먹질이나 헐지하러지. 김범우, 저것을 어찌 다루겠어? 나만 헛질하란 것이제? 김범우, 저것이 틀림없이 손승호 그놈을 끼고 있을겨? 글 안 하면 머리카락 빼갖고 지 군영의 도로박을 손승호 그 촌놈이 어디 가서 뭘 묵음시로 요리 오래 견디겠어? 저거 저놈 뒤를 볼바 서울로 치고 올라가 뿌러? 염상군은 아무래도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았다. 염상군은 차부에 배치해놓은 부하한테서 김범우가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이다. 어이, 담배 안 갚네. 염상구가 소리치며 팔을 뒤로 뻗쳤고 주인 여자가 서두르는 몸짓으로 담배를 가져다가 그 손에 쥐어주었다. 염상구는 돈도 안 내고 가게 문을 밀치고 나갔다. 썩을 놈, 지리산 호랭이는 뭘 묵고 사는고? 두꺼운 입술을 오므려 붙이며 주인 여자가 눈을 찌질하고 흘겨댔다. 별들이 초롱초롱했다. 두 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담을 넘었다. 짙게 드리운 어둠 속 어디에선가 벌레 우는 소리가 차갑게 흐르고 있었다. 두 그림자가 어둠을 헤치며 뒤란을 돌아가고 있었다. 멀리서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림자가 처마 밑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가까이서 아기 우는 소리가 가랑했다. 그림자가 도방으로 성큼성큼 올라섰다. 그림자 하나가 왼쪽 방을 손가락질했다. 다른 그림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그림자가 마루로 올라섰다. 마루가 가늘게 신음했다. 두 그림자가 다급하게 벽으로 붙어섰다. 거그 니 니기요? 겁에 질린 늙은 여자의 목소리가 비어져 나왔다. 거그 바깥에 누구냐니께?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더 분명해지고 커졌다. 네가 저 노친네 맡아라. 그림자 하나가 성급하게 속삭였다. 어쩌게라? 가서 주둥이 들어막어. 그때였다. 상구야, 일라그라. 늙은 여자의 통곡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와 함께 두 그림자가 방문 하나씩을 걷어찼다. 그리고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느닷없이 어둠을 찢어댄 총소리가 이내 뚝 끊어졌다. 여자의 방문을 걷어찼던 그림자가 허둥지둥 옆방으로 옮겨갔다. 어둠에 익은 그의 눈에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금방 들어왔다. 성님, 성님, 정신 차리시오. 그는 문 가까이에 쓰러진 사람을 흔들었다. 저놈이 꼬꾸라짐수로 나를 쐈다. 저놈이 뒤졌은께 인자 되었다. 성님, 싸게 일라시오. 총소리 냈은께 순사들이 금방 쫓아올 것이구만요. 나는 가심을 맞았은께 니나 가. 나 총도 갖고. 금매 성님 기운 차리시오. 안창민 동부 생각하고 기운만 차리면 사요. 업이시오. 일로 업이시오. 그는 총 두 자루를 한쪽 어깨에 몰아서 맨 채 총 맞은 사람을 들쳐 업었다. 그리고 고사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벽에 붙어서서 밖의 동정을 살펴보고 있던 호산댁은 그림자가 사립을 나가는 것을 보고야 아들 방으로 내달았다. 등잔불을 밝히자 배를 움켜잡은 아들이 모로 쓰러져 있었다. 상구야! 상구야! 몸이 유피! 호산댁은 질겁을 했다. 엄니, 마당에다 싸게 불 피우시오. 불!
군인들이 여건지 알게 싸게 마당에 불 피우시오. 있냐? 알았다. 우산댁은 맨발로 마루를 뛰어내려 헛간으로 달려갔다. 집단을 하나로 안고 나와 마당 가운데다 내던졌다. 그리고 아들 방으로 뛰어들어 성냥을 가지고 나왔다. 그 동작은 번개치듯이 빨랐다. 집단에 불이 붙으며 마당이 금방 환해졌다. 염상군은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 마당의 불길이 방에까지 미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문이 박살나면서 잠이 깬 그는 머리맡에 권총을 집어들었고 눈에서 불이 번쩍 튀는 것을 느끼며 그림자를 향해 방어쇠를 당겼던 것이다. 그리고 쓰러졌는데 또 하나가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손에 권총이 들려있지 않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 배가 찢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손에 권총만 들려있으면 새로 들어온 놈을 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를 권총을 찾아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상대방이 먼저 총질을 해버릴 것이었다. 죽은 듯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배를 움켜잡은 채 신음소리가 새나지 않게 이빨을 응득 물었던 것이다. 여럿이서 뛰는 구두발 소리가 고사틀 울려왔다. 여그요, 여그! 무슨 일이요? 무슨 일? 군인들이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우리 아들이 청년단 감찰부장 염상구요. 총 맞고 방에 나자빠져 있는디 싸게 병원으로 데려다 주시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 호산땡은 방을 가리키고 군인들을 쳐다보고 하며 정신이 없었다. 야, 너희들 네 명 부상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기고. 강상사가 신속하게 부하들을 지목하고는 아주머니, 그놈들이 며치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호산댁 앞으로 다가서며 물었다. 둘이었는데 저 산을 닦었제라. 호산댁은 어둠 속에 가뭇없이 묻힌 부용산 쪽을 손가락질하고는 불이 났게 돌아섰다. 강동기는 부용산 자락을 타고 홍태 거리끼의 뒷산에 이르러 뒤따라오는 총소리를 들었다. 총소리를 듣게 되자 새로운 기운으로 어둠을 헤쳐나갔다. 등에 업힌 형은 부용산을 벗어나기도 전에 이미 숨이 끊어졌다. 나가 이리 죽을란 거야 아닌디. 대장님 온티.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 땅에 끌어당기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편히 누워 죽으려는 것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자기를 버려두고 가라는 뜻이었을까? 숨을 거두기 직전에 형은 이상스러운 소리를 내며 보둥거렸다. 마음은 유로로 치닫고 있으면서도 형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숨을 거두자 한결 무거워진 형을 다시 업은 강동기는 눈을 부릅뜨며 유로 쪽으로만 길을 쓰며 걸었다. 혁명 전사에게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용맹스런 투쟁 외에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었다. 첫째는 동지의 목숨은 바로 내 목숨이므로 서로서로 아끼고 받들어 동지를 키워야 한다. 전사한 동지의 시체를 반드시 옮겨다가 우리 손으로 장사 지내야 한다. 염상진 대장이 학습 때마다 강조한 가르침이었다.